손에 이 기름기나 다른 것들이 묻으면 얼굴을 씻어도 그 노폐물들이 얼굴에 남기 때문에 손을 잘 씻으셔야 돼요. 손. 예. 그 코끼임 스팀이라는 게 있어요. 코끼임. 얼굴을 그렇게 가까이 대셔서 이렇게 코로 이렇게 하면 코에 뜨거운 열기가 모공을 살짝 넓혀줄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해서 두드려주면서 다시 코끼임 스팀으로 해가지고 피부를 느슨하게 만드세요. 다시 이제 머리띠를 만졌잖아요. 손이 기름기 또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손을 기름으로 씻으세요. 그냥 냉수마처럼 한 다음에 머리띠를 다시 재정비한 다음에 머리를 손을 다시 씻으신 다음에 먼지가 날리잖아요. 이쪽에 보면 등을 돌아서 먼지가 없는 쪽을 향한 다음에 이마 라인, 브랫나루 라인, 턱 라인, 콧마음 사이 다 바르신 다음에 꾹꾹 눌러주셔서 그것도 코끼임으로 한번.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얼굴 결에 따라 그래서 마무리를 짓게 되면 여러분들의 피부는 저처럼 됩니다. 완전히 마무리. 이제 씻어 빨리. 오케이. 예, 이제 씻을게요. 자, 안경을 벗어주세요. 예, 앉으세요. 공기청정기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완성이 됐대요, 여러분. 네. 만들었으니까 부정변화 확인. 자, 지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한번. 뒤에다 한번 보여줘야지. 오. 자, 시험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일로 지금 연기가 들어오고 있어. 오! 우와! 이렇게 되는 거야. 연기 안 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 봐봐. 야, 보이세요, 여기? 연기? 신기하네. 네, 완성했습니다. 다행히 되네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정규호 씨가 중장비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포크레인도 볼 줄 알아요. 네. 자, 세수 좀 하라고요.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쓰겠습니다. 자, 우리 홍익인간 씨의 머리띠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일식집 주방장.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비누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누이다. 비누로 먼저 손을 씻겠습니다. 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드려요. 제가 하는 거죠. 자.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예.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깨끗이 씻었으면 자, 얼굴 좀 가까이 오세요. 자, 면수로 얼굴을 이건 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코끼임 스팀으로 모공을 넓혀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역겨워 미친. 네, 콕 빨아보세요. 이렇게 스팀을 해서 뜨거운 물로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 제가 군대에서 피부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 위장크림 바르고 하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시작해가지고 거의 12년 동안 열심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마, 그리고 여기 콧망울,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도망쳐. 자, 이렇게 했죠? 했으면 다시 손을 씻는 거예요. 아, 또. 아, 손을 또 씻어? 자, 면수로 얼굴을. 계속 구석구석 깨끗하게 이마 라인 브레나로 있는데 턱도 이렇게 해서 기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손을 한번 더 씻어야 돼요. 형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아야야야. 자기 생각 씻는데. 야, 이거야. 야, 이거야. 이거 좀 잡아.